어느 늦은 밤 군복을 입은 남자가 몰래 침입합니다. 지갑을 뒤져 돈을 훔쳐 달아나는데요. 도둑이야! 도둑? 도둑이야! 도둑이야! 이 음식이야! 자식! 아버지! 아버지 저예요! 여봐, 여봐. 빨리 가봐. 이 남자 사실 이 집 백수 아들 허봉구입니다. 뭐래? 말을 했나? 아버지 오늘 예비군 훈련인데요. 차비도 없고 그 도시락 값도 없어가지고. 자네 자식만 돈 몇 천 원이 없어가지만 지 예비 지갑이랑 털어내기 자식. 예비군 훈련 갈 차비랑 밥값이 없어 아버지 지갑을 털었던 것이었죠. 온갖 구박을 다 받고 나온 봉구. 고마워 엄마. 어머니가 지어준 용돈을 가지고 훈련장으로 향합니다. 엄마, 야 일단 저녁에 된장찌개 해줘. 어? 사람들이 제법 모인 훈련장. 그렇게 빡세게 울리네. 선배님 계속 전진하십니다. 야 여기가 무슨 유격 훈련장이냐. 돌격 존나야 풀어. 동안이 그 담배? 예. 아 예 그렇죠. 쉬는 시간에 담배도 밀려 피웁니다. 이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그래? 이 뭔 말라 비틀어진 예비군이에요 예비군이. 안 그래요? 예 그래. 나쁜 사람들 왔다 갔다 시키면서 이 개고생을 시키는 거냐고 개고생을. 차비를 내고 남은 전재산 2,000원. 도시락 두 개요. 우동을 먹기로 하는데 누가 쳐서 다 엎어버립니다. 어, 아, 이봐. 좋됐다, 좋됐다. 인상파 철권의 포스에 쫄아서 아무 말 못하는 봉구. 훈련이 끝나고 버스를 타는데 50원이 부족합니다. 안 갈 거요? 300원만 내면 안 될까요? 예비군인데. 응, 안 돼. 슈퍼에 들어가 먹을 거 찾아보지만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전재산을 털어 라이터 하나를 사죠. 그때 마침 같이 훈련했던 예비군 아재가 지나갑니다. 아, 그 뭐 방향 비슷하면 나랑 같이 갑시다. 여기 택시도 더럽게 안 오더만. 아, 예, 그럽시다. 아, 예, 예. 차를 얻어 타고 갈 수 있게 됐네요. 아주 힘든 하루였죠. 에휴, 거지 같았어요. 예비군 훈련 한번 받으려고 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어? 말이 났으니 하는 말인데 이 정치하는 놈들! 지 애새끼들이 이런 데 와서 조빙 우치고 있어봐요! 예비군이 어딨어 예비군이! 안 그래요 혹시? 네 그래요. 그래요 예? 근데 이 아재 말이 많아도 너무 많아. 아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쟁 운운하면서 헛질알들을 하는 거냐고 내 말이. 결국 서울역까지 시달리며 도착. 세상 무서운 줄 모르니까 저렇게 날뛰는 거라고! 어? 급동신호에 담배 하나 빌리며 도망치듯 화장실로. 다 때려 퍼야 돼요 다! 어? 알았어요. 아저씨, 라이터 문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낮에 봤던 인상파 철권의 손에 자신의 라이터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 저기요. 죄송하지만 이 라이터 제 것 같은데요. 무시하고 가버리는 인성. 형님, 기차 시간 다 됐습니다. 왠지 찡하게 가난한 철권의 조직.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너 한가롭게 밥 차 먹고 있을 때냐? 어? 애들이 하루 종일 통보. 그는 목적이 있어 열차를 타게 됐는데요. 돈이 없습니다. 박용갑이 그 인간한테 받을 돈만 믿고 우리 애들 일 안 하고 그런 지가 1년이나 됐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뭐 밥 먹을 돈도 없는 거 없어? 예. 그때 다시 나타나는 라이터 또라이 봉구. 라이터를 돌려달라고 말하는데 제 거라니까요. 참 너무하시네. 뭐야 씨. 화장실에서 주신 거 있잖아요. 눈치 좀 챙겨 눈치. 이런 또라이 새끼를 봤나 이씨. 똥간에서 바닥에 떨어진 싸구려 라이터나 줍고 다니는 그런 분으로 보여? 전만한 딱따구리야 확. 아이고 이씨. 저딴 식이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가자. 자 시간없다.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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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내 라이터 가져갔잖아. 끝까지 돌려달라고 하는 봉구. 내 라이터 달라고요. 아! 결국 끌려가 얻어 터지고 맙니다. 야 이 꼴통 새끼야. 뒤질라고 환장을 했냐? 요걸로 배때질 갈아서 창자를 쭉 뽑아갖고 주렴길 해주냐? 내가 돈을 쪼개서 골통 쪽쪽 빨아먹으면 씨발려라 새끼 그냥. 와. 그래 나 간다. 바람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 기차는 우리가 접수한다. 각자 짐을 챙겨서 다른 칸으로 간다. 실시. 말 많은 아재 여기도 있네. 어쭈
하나, 둘, 다시 샌다. 하나. 아니 이봐요, 그 조그만 아저씨. 말 맞네 이 시부작 새끼. 어? 이 시벌려라 새끼야. 엄마야. 왜? 야! 너 왜 안 가 이씨. 봉구는 철군을 찾아 칸을 이동하다. 뭐하고 자빠진 거야 이거? 그러려니 하세요. 여기도 자리 많잖아. 어? 아이 그쪽으로 가지 마요. 그거 괜히 들어온 꼴만 나오고 쫓겨나요. 라이터 또라이 등장. 야, 저한테 라이터 내놔! 야, 저 새끼 저거 밖에 내 던지라고 했잖아 저거. 야, 이 씨발년 새끼야. 그게 뭔 줄 알아? 어? 총을 가지고 다투던 중 가스총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에이씨, 가스총이네. 너가 진짜 죽였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오빠 왔다. 이게 뭔 줄 알아? 야, 이게 약 처먹고 돌았냐? 그래, 나 돌았다. 야, 배달 안 나오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너 뭐야? 형사다. 아! 열심히 도망치는 가스통 덕에 달리고 또 달리는데요. 열차는 놓치고 반대편에 서 있는 가스통. 야구공을 던져 기절시킵니다. 저 이번에 들어간 별이 두 개입니다. 제가 지금 형사님 앞에서 불면은 저 나가자마자 칼 맞아요. 증언하기를 적극 거부하는데요. 그냥 제철아, 폭력 좀 쓰지 마라. 네가 무슨 깡패야? 그만들래. 그때 등장하는 베테랑 봉수. 너 이게 뭔지 알지? 너 뭔지 알지? 고개 돌리지 말고 똑바로 봐. 감정을 자극해 증언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애가 있다고요? 네 아들이야. 다가. 허벌나게 보고 싶다.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할 시간 좀 주셔. 그렇게 시작된 이타강사 게스통의 마약 유통 강의. 잘 들으셔잉. 이 마약 공급 체계라는 게 거기 도마뱀 꼬랑지 같은 놈들입니다요. 사람들이 겁나게 많은 장소를 도킹 장소를 택하지 않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물함 열쇠 하나 놓고 휙! 전국적으로 조직된 마약 판매상들의 최근의 거래 스타일이지라. 예. 우선 미끼로다가 쓸 그 공작금이 좀 필요해요. 예. 얼마나? 한 장은 필요하지라. 100만 원? 아, 1000만 원. 이게 뭔 줄 아냐? 사건당 수사비 1000만 원씩 쓸 수 있는 법인 카드다. 여차하면 우리 월급에서 까야 된다는 것도 알지? 아니, 범인을 못 잡으면 수사비를 반납해버려요. 안녕하세요. 성실하게 살아가던 청년 무석. 전 아무것도 가진 건 없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유일한 재산이었던 몸뚱아리마저 고장이 나자 다리를 다쳐 일자리를 잃었는데요. 가혹한 곳으로 돌변해버렸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옳고 그른 걸 판단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배가 고팠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빵을 훔쳐먹고 맙니다. 야 새끼야! 나 새끼야! 도둑이야! 저놈 잡아줘! 그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가게 되는데요. 이거 완전 한국판 장발장인데? 냉혹하게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 너굴에서 도저히 감옥 생활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청춘을 낭비할 수 없었던 무석은 수차례 탈옥을 시도하지만 탈옥은 번번이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탈옥을 몇 번이나 시도하는 거야? 그러는 사이 처음엔 1년 2개월이었던 제 형기는 8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한 저에게 그렇게 6년이 지난 어느 날 숟가락 하나를 줍게 되는데요. 이날부터 숟가락으로 오지게 땅을 판 무석. 무석은 이날 숟가락으로 파왔던 땅굴로 드디어 탈옥에 시도하게 됩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건강하이 소화. 고맙다. 제필은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지만 같이 나가자. 구멍 좀 같이 쓰자고. 우리가 한솥밥을 먹은 지가 벌써 몇 년이야. 우리 엄마 응급실에 실려갔단 말이야. 절대 안 돼. 냉정하게 거절 후 홀로 출발합니다. 야, 얘 좀 쉬어라. 새끼야.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 일려봐라. 무석은 어머니가 아프다는 제필이 마음에 걸려 함께 나가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이 사기꾼. 나가려면 따라와. 아씨. 야, 빨리 내려. 야, 이거 숟가락으로 판 거냐? 갈수록 성의가 없어. 죄송합니다. 좁은 구멍으로 힘들게 나아가는 두 사람. 좀 널찍널찍하게 파지. 이게 뭐야. 지렁이 똥줄기도 아니고. 좀만 기다려봐봐. 앞으로 갈수록 넓어지니까. 뭐야 이게. 16년 더. 너이. 아유. 너희 어머니 진짜 편찮으시냐? 10년 전에 죽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 이 새끼 어머니 옆으로 오게 새끼. 아, 그럼 빨리 좀 뛰어봐. 왜, 씨발. 한 번 팔 때 좀 제대로 봐주자. 그동안의 감시에도 무사히 넘어갑니다. 너 이래서 나 데려갔지? 주인이 와봐, 좀. 끝내 탈출에 성공하는 두 사람은 탈출의 기쁨을 만끽하는데요. 그럼 잡았을래? 빨리 이거 벗어나야 돼. 놀랍게도 아무 계획이 없는 무석. 내 목적은 나오는 거. 그게 전부다. 숨겨놓은 보물 같은 거 없어? 그래서 이제 뭐 할 건데?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지.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냐. 사회에서 자유를 느끼던 제필은 신문을 보게 되고 무언가에 크게 놀랍니다. 야, 그 배수 하나 빠지는 거 들어가서 확인해봐. 무석 틀려. 한편 무석은 탈출에서도 빵을 먹네요.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그냥 드릴 테니까 하나 드세요. 아유. 눈물 젖은 빵을 꾸역꾸역 먹는데 제필이 분노한 채 나타나는데요. 야! 나쁜 새끼 어떻게 이제! 나가! 이거 봐봐 이거 좀! 광복절 특사 목록에 두 사람의 이름이 출소 하루 전날에 탈옥한 것이었죠. 말도 안 돼! 나! 야 씨발! 말! 씨발! 야 씨발! 교도소로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 망한 새끼들아! 내 광복절 특사로 나갈까라는 거 미리 얘기 안 해줬어. 당신 일찍 얘기해줬으면 이런 역 같은 상황 안 벌어졌을 거 아니야.
보안과장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해줄 테니 들어오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는데요. 들어갈 수 없다는 제필. 난 안 가. 제가 그 이유는 바로 전 애인 경순 때문이었죠. 나만 간다. 왜? 아야 뭐 할 일이 있대. 둘이 안 돌아오면 오나 마나야 임마. 그러니까 제발 같이 들어가자. 응? 나한테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줘. 너 죽고 싶어? 어? 때려 죽여. 오빠. 너 도대체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야? 어? 바로 이 여자 때문이죠. 가서 납치를 해 버립니다. 안경순. 오빠. 아이고. 그렇게 함께하게 된 세 사람. 야 조용 좀. 아저씨 뭐 어디 참견이야? 이 바짜 이. 하여간 나 돌아가는데 딴지 걸면 다 죽어. 어? 나 출발. 죽기 살기로 달려. 이 차림새로 어딜 데리고 다녀? 너 잘 지키고 있어. 금방 갔다 올게. 오빠, 나 좀 돌려보내줘. 그러니까 결혼식 취소해. 어, 그건 안 된다니까. 왜 안 돼, 왜? 아이고, 그냥 끌고 가. 그럼 내일 결혼식도 자동으로 파토나잖아.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광복절 특사다. 뭐야? 남북정상회담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내일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대통령의 특사인 김동진. 어! 그딴 거 아냐? 또 다른 제자한테 전화가 오는데 갑자기 외국어로 남발하며 무시. 로보츠는 뭘 떠고 파토? 베라우치, 어 뭘 떠다 파르 히돌지어르노? 센티아무 후라우 미노초 바베네? I am sorry. 빨간 불인데 그냥 가요? 신호까지 위반하고 달리던 중 결국 경찰에게 걸리게 되죠. 건수 하나라도 더 채워야 하는 불량 경찰 문제. 영선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면허증 주세요. 그 경찰 아저씨가 뭘 잘못 본 모양인데 난 위반 같은 건 안 했다니까. 자 면허증 주세요. 증거까지 들이대자 이제는 뻔뻔하게 나옵니다. 주세요. 자 사인 오세요. 그러지 말고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걸로 하나 끊어줘요. 너무한다 정말. 어 이거 안전벨트도 안 하셨네. 싼 것으로 끊어달라고 궁시렁대다가 결국 사인하는 영선. 사인을 해요 빨리. 사인하잖아 지금. 그래도 운이 좋네요. 술도 드셨잖아요. 이거 완전 쓰레기네.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차. 그런데 이번에도 신호를 위반한데요. 뭐 하시게요? 빨간불이잖아요. 예이 호루 자식아! 평생 짬새나 먹고 살아라! 딱지를 뗀 경찰 문제에게 찌질하게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빤스런을 하는데요. 한 발 늦은 문제는 놓치고 말죠. 제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서 제자는 도망가고 혼자 남은 영선. 그때 양아치들이 몰려오고 차를 둘러싸고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걔는 얘 죽었어. 진짜로 죽었다니까. 형 이 차 누구 차야? 여기 언제 온 거야? 임신 한 번에. 씨발 뭐야?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자나? 어디? 괜한 오해로 구해보겠다고 돌덩이를 던져 유리를 깨려고 합니다. 아씨 꼼짝도 안 하네. 야 나와봐. 뭐하게? 아 뒤졌나 안 뒤졌나 봐야지. 아이씨 아이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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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달려! 그때 영선이 급 출발을 해버리는데 얼마 못 가서 모래 언덕에 박히고 말죠. 아, 나 꽁지표 나간다 봐. 넌 그냥 누워있어 이 병신아. 결국 차에서 내리게 된 영선은 센 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왜 여기서 어슬렁거리냐고. 여기 우리 동네인데. 돌덩이를 보고 손을 바들바들 떨어버리고 그 모습을 본 양아치는 피식 웃습니다. 왜요? 기세 등등해진 양아치가 소리를 지르고 싸움이 나고 마는데요. 어이씨, 이봐 가긴 어디 가? 어? 지금 내 친구 아저씨 차에 딸렸잖아. 죽어 가는 거 안 보여? 아! 빨리 오라고! 그때 등장한 미친 아재 방망이 하나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일명 세븐커터로 불리는 해성고 전설. 소문이 자자한 학교장 정한수입니다. 20m는 뛰어오르는 거지. 순식간에 완전 조져버리는데 초스피드로 피하면서. 마지막 퀘스트 보스와 맞짱만 남은 거지.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커다란 커터칼로 우리 학교로 전화 들어온다는 거야. 한수가 성직으로 전화 온다는 소문에 여기저기 난리가 나는데요. 형, 우리 전화 꺼져. 쪽팔리게 쫄리는 씨. 내 새끼는 왜 하필 우리 학교로 전화 걸어오는 거야. 씨. 그래, 정한수. 지기분 꼴리면 막 그어대는데 상처가 한 30cm는 넘을 거다. 어머, 어머. 조심하게 친구. 여보세요? 깊게도 파놨었지. 와라 정한수. 옵니다! 엄마랑 나란히 등교하는 대일진. 제가 내년이면 정년퇴직입니다. 진짜 소문 한번 빠르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 학교 교장이 돈 먹고 애들 넷이 올려준 거 아세요? 서로 다른 말을 한 듯한 이 분위기는 뭐지? 카터로 긁는 아이를. 너 커터로 걷니? 아니. 무조건 7cm만 가는데. 어? 피가 분수처럼 졸라게 솟구쳤대. 반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진 한수. 그의 등장에 갑분싸. 소문과 달리 상당히 해맑은 김두환이 아닌 한수. 안녕하세요, 정한수입니다. 지난번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많이 못 사귀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정식이 옆에 가서 앉아라. 자리에 앉자마자 오해를 삽니다. 반갑다 친구야. 그래. 야, 시간표 있냐? 시간표 있어. 시간표 있어. 자자자 조용히들 하고. 그날 밤 한순의 집. 네 아빠랑 똑같니? 학창시절에 맞짱이 축하하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코스프레가 취미인 형 등장. 너 그거 안 벗어? 그스타르 파워. 이거 놀고 있네. 놀고 있어. 놀고 있어. 아, 어이구 진짜. 아, 뭐하냐 이리 와서 마누라든가. 넌 죽었어. 마누라니까? 야, 정한수 우새끼 민준현한테 그 맞은 거 확실하냐? 다음날 한수가 민주에게 맞았다는 소문이 돌고 성기는 마침 등장한 한수에게 시비를 거는데요. 야 정한수, 한판 뜨자. 왜? 아, 그랬구나. 나 그 정한수 아니야. 걔는 다른 애야. 세븐코트 정한수님 아니세요? 동명이인. 씨발 뻥. 그럼 성기가 계속 짱이네. 백성기짱 성기짱 백성기짱 성기짱 백성... 소문 속 정한수는 자신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합니다. 작품 새끼가. 잠깐만. 야. 그렇게 넘어가는 듯 했는데 죽은 거야. 왜 그러셨어요? 놀랐잖아요. 멀리 갈 거 있냐? 여기서 붙자. 당황한 한수가 내던진 칼이 튀어 성기가 다치고 맙니다. 지새끼! 지산 새끼야! 열받은 성기는 한수를 쫓는데요.
무시하면 섭하지. 과학실에서 다시 만난 두 일진. 나와 씨발놈 나와. 이래도 지금 네가 오리발이야 지금. 잠깐, 원래 흥분하면 제 실력이 안 나오는 거야. 담배 한 병 붙자. 그래 붙자. 잠시 평화가 찾아온 듯 보이는데요. 네가 피자매. 그것도 잠시 헬파티가 시작됩니다. 불 꺼지러 대걸레를 들고 내달리는 한수. 성기야, 내 장거리 줄게. 성기에게 그닥 도움이 되어 보진 않는데요. 평화 어떨 거냐? 사창값 보조 몇 놈이 공동 투자한 모양이야. 니들이 그걸 90에 인수하려고 했다며. 너나 이만하면 많이 큰 거야. 응? 난 도끼파 넘버 2, 넌 도광파 넘버 3. 어떤 새끼가 넘버 3래? 내가 넘버 2야 이. 막말로 넘버 1이 다 싹쓸이라는 세상 아니냐? 어? 야! 한편 중식만 먹으며 수련적인 흑사파. 군만두 안 시켰어? 아, 단골이야 서비스예요. 패스. 짱게만 먹은 지 보름이 넘어. 공다를 불안당이라고도 한다. 불안당, 땀한. 땀을 안 흘린다는 뜻이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만간 일거리가 들어오겠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헝그리 정신에 관해서야. H.U.N. 공중분해 되지 않은 게 대단할 정도인데요. 다 라면만 먹고도, 진짜 라면만 먹고도 챔피언 먹었어. 현종아, 현종아에게도 라면 먹고. 임춘회입니다 형님. 조필의 말이 곧 법인 흑사파. 이걸 빨간색. 이런 이것도 빨간색이야. 내 말이 토다는 색이 전혀 배반형이야 배반형. 이 새끼야. 어? 니들 조만간 정말 잘 나갈 거야. 이 헝그리 정신 우리 큰 나라에겐 필요해. 얼마 뒤 포주대프 영동철 사장은 도강파를 처리하고 인수권을 차지하기 위해 조필의 불사파를 사주합니다. 어서 집어넣게. 기혼 지세로구만. 근데 일이 잘못되면 당장 한두 번 하고 끝낼 거 아닙니다. 예. 실패하면 우리 독박 씁니다. 독박. 뒤는 절대 안 볼 겁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았네. 아 오늘도 사시미 좀 시켜주지. 요 건너편에 짱깨집 있더라. 가서 먹고 들어와라. 야, 그동안 꼽친 돈 얼마나 되냐? 이 정신으론 도저히 못 버티겠다. 결국 자리를 옮겨 새로운 음식을 영접하죠. 2001년 1월 1일부터 병신들 육각들 떨고 있네. 99년에 인류는 다 작살난다 그랬다고. 하필 그때 마주친 도강파의 태주. 이 아저씨가 울고 싶은 놈 뺨을 때리는구만. 시비가 붙어 다툼이 되고 결국 개싸움이 됩니다. 자, 호텔 인수를 축하하고. 호텔 인수권을 축하하며 모인 자리. 형부한테 인사 안 하고 가도 돼? 현지와 태주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지에게 사고를 쳤다는 태주의 고백. 평생을 쌈마이로 살 순 없잖아. 그냥 밖에 나가서 오래 있는 애들 정리해. 예? 무식한 재떨이를 필두로 이어지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아무 말 대잔치. 그놈 부탁하러만 난다 또 사바 때룬다. 쪽발이란 말 삼가해 주십시오. 불쾌합니다. 쟤한테 독도가 누구네 땅인지 물어봐. 니온노 리오도는 안 돼요. 역시 일본 땅이라고 하시문이다. 이래이 속여! 남의 땅은 자네주 군노야로!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축하하는 자리는 엉망진창 개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매주 올라오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